예. 다음은 이제 원형 차트와 도넛 차트입니다. 원형은 말 그대로 원형이죠. 근데 영어로는 파이 차트라고 그러고요. 도넛은 도넛형입니다. 가운데가 뚫려 있냐, 여냐, 그 차이죠.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를 1로 해서 각각의 분율,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렇게 원형 차트와 도넛형 차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응용이 되면 이렇게 이제 다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뉠 때, 두 개로 나뉠 때 이게 원형이냐 도넛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운데 채워지게 그릴 수도 있고 안 채워지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한번 실제 만들어 보면서 차츰 알기면 되겠습니다. 사실 엑셀에서 만들기는 워낙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료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에 가서 원형을 그리면 원형이 되고요. 이거를 삽입에 가서 도넛을 그리면 도넛이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오히려 꾸미는 것이 더 복잡하죠. 삽입에 가서 그래서 뭐 입체형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2007, 2010에서 보면요. 여기다가 좀더 자세히 돼 있어요. 꾸며지기를. 도넛이 있고 이 도넛 하나가 튀어나온 거 이것이 벌어진 게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더 클릭한 다음에 이걸 올려주면 이게 버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7이나 2010에 있던 이렇게 벌어진 쪽으로 만든 거는 뭐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돼서 2016에서는 이제 이것이 그냥 처음에 그냥 합쳐진 걸로 만들었다가 필요하면 떼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 더 떼볼까요? 이렇게 한번더 클릭해서 떼면 떼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색 변경도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단색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네, 바꿀 수 있고요. 디자인에서 지금처럼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 요런 같은 경우는 위가 라운드해졌죠. 그래서 조금 더 입체감이 라운드한 입체감을 줄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입체를 줄수 있도록 하는 효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 일부를 선택한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여기다가 이제 레이블을 넣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를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첫째 조각의 각이란 게 있어요. 첫째 조각의 각. 그러니까 이 첫째 조각이 A각이거든요. A각을 증가시키면 조금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쪼개진 요소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더 쪼개진 요소. 요거를 하면 쪼개진 요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도넛인 경우에는 도넛의 구멍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어요. 그것이 도넛과 요거의 차이죠. 그 파이의 차이죠. 한편 도넛에서 도넛의 구멍의 크기를 한번 0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파이랑 똑같아집니다. 2007, 2010에서는 도넛 구멍 크기가 제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6에서는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응용할 범위가 좀더 넓어졌어요. 어쨌든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거의 뭐 직관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레이블 추가를 했고 그 레이블 요거의 서식을 뭐 이렇게 넣어서 셀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니고 참 다음에 배울 거고 항목의 계열이라든지 계열 이름 이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백분율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에 대한 33%다 A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백분율을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 줄이고 색깔 줄이고 하는 것들은 다 여기서 가능합니다. 쉽죠? 그러니까 파이 차트랑 요거 차트는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